재가라. 넌 다음에 보자. 오, 싸워? 오, 싸우잖아, 왜? 요. 알았어. 너 그냥 살려주려고. 넌 금어기야, 지금. 너 잡으면 잡혀가. 벌금이야, 벌금. 안녕. 재가라. 오, 재가,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구독 강화당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섬에 왔습니다. 오늘은 물높이가 8이고요. 간조는 9시, 저녁 9시 50분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전 정도 지금 왔거든요. 지금 현재 7시 반 정도 되는데 아직은 해가 쨍쨍 떠 있네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오늘 물높이가 31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네요. 벌써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네요. 와, 석양 이쁘죠? 와, 석양. 얘를 잡아볼까? 얘를 잡아보자. 으차! 으차!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아가씨께야, 가자! 와, 완전 한폭의 그림 같죠? 이야, 멋지네. 역시, 석양은 끝장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풍경을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공유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섬이 바로 하섬입니다. 오늘 그 주 오정은 소랑하고 박하지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 멋진 구경 하세요. 지금 간조 2시간 전인데 아직 그 섬에서 갈라지는 물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길이 아직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조류가 너무 세서 지금 앞으로 가지 않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중입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드디어 길로 입장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생각보다 물이 빨리 안 빠졌네요. 여기 원래 물길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길이 나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또 섬 왼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상황 봐서 시간이 되면 섬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 벌써부터 덥네, 더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바닥에 그 폐각들이 있잖아요. 폐각들이 있으면, 폐각 껍데기가 있으면 이 사이에 그 소라가 처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는 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연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뭐 한 10개 정도만, 소라 10개만 잡아도 충분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훑어볼게요. 와, 여기 새우 사이즈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새우 사이즈. 새우 보세요. 와, 새우 대박이죠? 와, 새우 잡아다 새우탕 끓여 먹을까? 소라가 바위에 붙어 있네요. 와, 여기 지금 보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소라꽃이에요. 이게 소라꽃이거든요. 이게 소라꽃. 자, 소라꽃 근처에는 소라가 항상 있다는 거. 자, 소라입니다. 소라, 솔랑. 소라꽃이 보이면 소라꽃 근처에 이 꽃이거든요. 이 꽃 근처에 소라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이게 수중 랜턴인데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따뜻하게 또 열이 받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물을 담가주기도 해요. 이렇게 속에다 넣어서, 우와, 박하지. 우와, 우와, 소라 발견. 와, 여기 물속에 소라가 있다니. 진짜 이거 찾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물 속에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실걸요? 지금 이게 소라예요. 지금 소라 보시죠? 소라 한번 끄집어 낼게요. 소라 있을까? 소라 있다. 우와, 소라, 솔랑. 이야, 이 돌 속에 처박혀 있는데 소라를 어떻게 찾을 거야, 그죠? 자, 소라를 또 획득합니다. 솔랑. 일단 물 속에 보이시면 걸어오다가 여기 지금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이면 여기 앞에 소라.
땅속에 처박혀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그죠? 자, 소라를 끄집어내봅니다. 소라 있을까? 오, 소라 있다. 우와, 소라. 소라, 여러분, 소라. 솔랑. 자, 소라 박혀있습니다. 그냥 주우시면 돼요. 아, 흑색깔이 있어서 손 더듬더듬. 오, 있다. 안에, 우와, 안쪽에 처박혀있네. 우와, 소라. 소라, 솔랑. 이야, 이게 어떻게 보여. 자, 그, 물 왔다 갔다 하면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보일 때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자, 소라, 또 솔랑.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우와. 이 껍데기인가? 있을까? 소라? 소라, 소라, 여러분. 자, 여러분 보여줄게요. 소라, 이거 보이시죠?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있다. 우와, 저기 껍데기 먹고 있네. 자, 여러분, 소라, 솔라입니다. 소라, 솔랑. 어? 어? 요 앞에 또 있다. 우와, 여러분. 요 앞에 또 있어요. 여기, 여기. 자, 소라. 우와, 소라 있다. 소라. 우와, 1타 2피. 소라, 솔랑. 이야, 대박인데? 역시 오길 잘했어. 대형 바카지가 이 안쪽에 숨었거든요? 잡아볼게요. 저, 통과했다. 에이. 닥터피쉬, 보고. 이리와, 보고야. 보고야, 이리와. 이렇게 물골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쪽에는 소라가 거의 없고요. 거의 물이 가둬져 있는 상태가 있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가둬져 있고 지금 약간 조개 껍데기 폐각 같은 게 있으면 그 폐각 근처 사이에 이렇게 소라가 땅속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럼 뽑아내시면 됩니다. 또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갱이 있거든요. 갱 사이즈. 와, 대박이죠? 옆에 또 있네. 와, 갱 사이즈가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갱 사이즈 대박. 갱 솔랑. 자, 소라 꽃이 있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소라 꽃이에요. 알이죠? 이게? 자, 소라 꽃이 있으면 이 근처에 소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네요. 안 보이네요. 어디 멀리 도망갔나 봐요. 한번 소라를 찾아볼게요. 조개가 거꾸로 박혀 있는데 이게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있을까, 조개? 우와. 우와, 여러분. 개조개. 우와. 개조개 솔랑. 우와. 체크. 우와. 바카지, 대형 바카지. 첫. 대형 바카지. 야, 동화 좀. 야. 우와, 힘이 엄청 세. 우와. 바카지 솔랑. 우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소라 꽃이 보이죠? 소라꽃 밑에 바로 소라 두 개. 자, 과연 두 마리 다 있을까? 확인 한번 볼게요. 소라 꽃이 있으면 항상 소라가 있다는 거. 자, 소라 하나. 우와, 소라. 소라 1타. 2피. 하나, 솔랑. 과연 있을까? 여기다 올려놓고. 자, 우와. 뭐 먹고 있냐? 조개 껍질 먹고 있네. 우와. 소라, 솔랑. 1타 2피. 또 1타 2피네. 이야, 오늘은 1타 2피가 많습니다. 우와. 소라가 이렇게 껍데기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소라. 우와, 소라. 또 하나. 우와, 주물땡이 소라. 소라, 솔랑. 야, 오늘 소라 날이네. 오늘 안 왔으면 어쩌겠어요. 오늘 안 왔으면 엄청 서운했겠네. 그치? 야, 소라. 죽이네, 죽여. 지금 이제 간조 시간 1시간 남았거든요. 좀 깊숙한 데까지, 아니, 섬 한 바퀴, 반 바퀴 이상을 돌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나가면서, 제가 아는 저만의 포인트 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와, 달 엄청 이쁘네. 근데 달보다 난 소라가 더 이뻐. 아, 물고기도 아주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이야, 허당이 왔다. 허당이 왔어. 야. 와, 징그러. 이거 뭐죠, 여러분? 와, 이거 뭐 이상한 개섬? 자, 여러분 포인트를 이동했는데 이쪽은 바위 속에 이렇게 소라가 박혀 있거든요. 과연 소라 있을까? 한입소라 나와라. 우와, 한입소라. 솔랑. 예, 한입소라죠. 와, 그래도 있네. 와, 진짜 포인트 찾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알던 포인트인데도 물이 너무 많이 빠지면 위치 감을 못 잡겠어요. 항상 각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섬을 보고 각도를 보시면 돼요.
돌 사이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찾냐고.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여기 사이 아, 있을까? 우와 있다. 와 한입 쏘라 쏠랑. 이야 한입 쏘라보단 조금 큰데요. 야 이렇게 돌 사이사이 들었는데 어떻게 찾냐고. 그죠? 돌 사이에도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금어기인데 지금 와 꽃게 사이즈. 와 야 지금 금어기예요. 그래서 잡으면 안 되는데 꽃게 사이즈가 진짜 대박이에요. 와, 안 보여. 야, 야. 야. 잘 가라. 넌 다음에 보자. 오, 쏘. 오, 쏘잖아. 요. 알았어. 너 그냥 살려주려고. 넌 금어기야, 지금. 너 잡으면 제표가 벌금이야, 벌금. 안녕. 잘 가라. 오. 잘 가. 빠이빠이. 와. 금어기라. 금어기인데 꽃게가 더 잘 보이는 건 뭐야, 이거? 금어기. 야, 어. 아, 여러분 보세요. 꽃게. 와. 대박이죠? 근데 지금은 금어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금어기가 아마 길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네. 놔줘야지, 근데. 안녕. 잘 가라. 지금 현재 꽃게 금어기인데요. 8월 20일까지, 금어기라고 합니다. 와, 근데 새우. 여러분, 새우. 아, 해삼이네요. 해삼인데, 해삼 지금 금어기예요. 해삼 금어기고, 그래서, 뭐, 아직 해삼이 뭐 금어기다고 말은 안 했는데, 와, 오줌 싸다. 쥐. 아, 그냥 놔줄게. 야, 숨어라. 여기. 이야. 우와. 소, 해삼. 두 마리. 아, 해삼 두 개. 솔랑. 아, 근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확인해볼게요. 금어기인지. 다행히 7월 31일까지라네요. 야. 혹시 몰라서 안 그랬으면. 다 그냥 아까도 놔줬는데 해삼. 미리 하여튼 사전에 금어기는 좀 알아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혓바닥이 쭉 내밀어 있다가 들어가는데 이건 바로 그 간조 시간 거의 다 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떡조개예요. 떡조개 촉수. 떡조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맛 괜찮거든요. 라면에다 넣어서 먹으면. 우와, 꼬막. 와 삐꼬막이네. 자 여러분 꼬막 솔랑. 겨울이 제철이죠. 그래도 맛이 좋아요. 아, 꼬막. 우와 꼬막 솔랑. 아,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는 무조건 저기 삶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오늘은 주먹소라 그 다음에 바가지 그리고 해삼 이쪽에 담았는데요. 해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솔랑. 자 해루질 다녀와서 출출하니까 뭔가 맛있는 걸 끓여볼게요. 자 이거 무슨 색깔일까요? 다슬기 육수를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잡았던 다슬기인데 해루질하고 바로 소라나 손질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다슬기탕 한번 끓여 먹도록 해볼게요. 한 번 꼭 조금하고 다른 그 옆으로 갈게요. 와. 자,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나중에 끓기 시작하면 호박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슬기를 집어넣어요. 다슬기 잡으시죠? 다슬기하고 양탕 좀 집어넣고 소금 간을 할게요. 다슬기 저번에 잡은 건데 와,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겠죠? 자, 이따가 다슬기를 넣을게요. 자, 양파도 넣을게요. 자, 양파도 자, 이제 매운 청양고추 넣어놓고 자, 이렇게만 봐도 몸이 있어 보이죠? 다시 삶은 물로만 지금 끓인 거거든요. 물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야채에서 나온 물하고 다시 삶았던 물. 와, 일장이죠? 조금 이따가 끓으면 그때 다시 좀 집어넣을게요. 다시 한번 삶았던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다슬기 투하. 와, 어마어마하죠 다슬기. 이야,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와, 다슬기 듬뿍 수제비. 맛있겠죠? 청양고추까지 넣었더니 얼큰하면서 진짜 끝내주네요. 와, 다슬기 듬뿍. 아, 끝내준대요. 여기다가 김치를 하나 올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다슬기는 성징한 다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먹고 태민이 나중에 열심히 또 할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아.